나날이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부산은 영하 1도, 창원은 영하 2도, 거창은 영하 5도 선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부산과 양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북서 내륙에는 약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낮아서 종일 춥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5도, 밀양과 거제는 6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7도, 양산은 6도 등으로 한자릿수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뚜렷한 비 예보도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